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한국 헌법의 적용 범위와 한국 헌법의 이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헌법 제1조 1항에서 국민주권론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런 국민주권은 군주주권론에서 발전하여 왔으면서도 오늘날에는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셈이 바로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주권의 소유자와 통치권의 그런 행사자가 반드시 같을 것을 요구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은 현실적으로 유권자가 대의기관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대의기관에게 보통은 정책 결정권을 맡기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헌법은 그런 헌법 72조와 130조의 그런 직접 민주적인 국민투표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국민주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한국 헌법의 그런 기본 원리로서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원리를 들 수 있고, 보통은 미국이나 또는 독일과 같은 나라는 연방국가 원리를 또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제는 채택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는 할 정도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문화국가 원리를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 형태적인 그런 실현 수단이라면, 법치국가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국가 활동상의 또는 국가 기능상의 기본 원리이고, 사회국가는 이런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런 생활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국가 목적상의 기본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원리, 그리고 문화국가 원리는 헌법 전반에 걸쳐서 여러 조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그리고 그것이 그 헌법 전반에 걸치는 그런 영향력으로 인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뭐 환경국가 원리라든가 또는 정보국가 원리를 현대 사회의 그런 경향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 원리로 파악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부분적인 중요성만 있는 것이지 헌법 전반을 해석하고 헌법 전반을 관통하는 그런 기본 원리로까지는 그 정도의 비중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원리, 그다음에 문화국가 원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치국가 원리는 또는 법치주의 원리라고도 하죠. 보통은 법치주의 원리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법치주의 원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의 그런 통치는 국가 권력의 행사와 그런 조직은 미리 명문의 규범인 그런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에 의한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한 통치는 그 사람의 그런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물론 예전에 그런 요순 시대와 같이 그런 왕이 나왔을 때는 아주 선정을 펼쳐서 국가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통치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또 자의적인 거거든요. 조지 액팅경이 얘기하듯이 그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법치국가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의 그런 덕치주의나 왕도 정치, 또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철인 정치, 이런 정치의 이런 통치의 그런 기본 바탕은 선한 통치자, 이타적인 통치자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이념 이상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력은 결국은 부패되고
그런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결국 많은 그런 국민들의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그런 활동과 국가의 그런 기능과 조직에 있어서는 미리 그 왕도 지금 현대식으로 하면 대통령도 함부로 그 범할 수 없는 명문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통치하자는 거죠. 이런 법치국가 원리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도 그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경향은 이런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면은 그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통치를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가 너를 선출했지만 너는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절대적으로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돼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를 그런 미리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 원리는 그래서 그 사실은 근대 사회에서 독일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원리이지만은 영국에서 이 법치주의와 이 영미 쪽 계통에서는 이제 법치주의부라는 말보다는 법의 지배, rule of law라는 그런 법의 지배라고 하는 사상이 비록 그 전개됐지만은 이런 그 헌법의 그런 기본 원칙으로서의 법치주의 원리와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좀 전개가 돼 나갔고요. 우리와 같이 독일 법제를 그 개수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법치주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만은 이런 법치주의 원리에는 특히 영미법에서 발전된 그런 절차적인 그런 기본권들, 그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배심 제도라든가 또는 국민의 그런 그 참여 재판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미란다 원칙과 같이 영미법에서 발전된 법의 지배가 우리 법치국가 원리에 그런 그 흡수되어서 상호 그 수렴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대 사회에서의 그런 법치국가 원리는 사실은 왕과 귀족과 신흥 시민 계급 사이에 사실은 그 이 계급 사이에 그런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군주제에서 절대군주의 힘이 강력했다면은 그 군주가 헌법을 만들고 스스로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을 만들고 그런 귀족과 신흥 시민 계급으로 구성된 그런 대의기관에게 그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신흥 시민 계급이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해서 군주와 이런 봉건제적인 통치 체제를 무너뜨릴 정도였다면 그렇다면은 신흥 시민 계급에 의한 선거 그리고 신흥 시민 계급에 의해서 그런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법치주의가 그 헌법에 그렇게 등장할 그런 소지는 적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법치주의는 오히려 그 절대군주제를 무너뜨리면서도 법에 의한 통치를 해라 그러면서 왕에게는 그런 집행권을 그러나 그 왕은 절대군주가 아니라 헌법 내의 국가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족과 의회들은 상원과 하원을 구성하면서 그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대의기관으로, 그 다음에 사법부는 초창기에는 그런 왕에 의하여 이 임명이 되는 관리로서 충원이 됐지만 점차 이제 법치국가 원리의 발전에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법치국가 원리가 사실은 이제 그 등장하면서 사실은 성문헌법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는 법치주의 원리의 그런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헌법에서는 그래서 국가기관의 기능과 조직과 권한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러한 그 헌법에 명시된 그런 그 권한 이상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이런 그 근대적 법치국가 원리는 그래서 그 독일과 같은 데서는 19세기부터 그 정착이 됐지만은 물론 18세기부터 이제 형성이 돼서 19세기부터 정착이 됐지만은 이런 근대 법치국가 원리를 그런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현대 그 법치주의 원리에서의 그런 실질적 법치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비되는 개념이 정반대의 그런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그런 그 개념은 형식적 근대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그런 요소에다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헌법재판제도 또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이런 요소들이 더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을 이룩했지만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의 그런 법치행정이라든가 하는 사법부의 독립 또는 권력분립의 원칙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에게 조금씩 변형을 가하면서 다른 요소들이 부과가 돼서 오늘날 한국 헌법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소위 국가 권력을 통제해야지만이 절대군주로 드러나는 국가 권력을 통제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발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 구조 권력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국왕으로 징표되는 봉건적인 또는 자유적인 국가 권력에 대하여 시민의 그런 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신흥 시민 계층의 요구에 따라서 근대 형식적 법치주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특히 국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가 만든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자금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스스로 칙령을 발해서 올해 세금은 2배 이상 내고 그다음에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런 친구는 이 교도소에 보내고 이런 식의 자의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흥 시민 계급의 요청은 그러한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본인들이 참여한 대의 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그런 규범을 만들어서 그 규범의 근거를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신을 구속시키거나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들이 참여한 대의기관에서 법률의 형식의 근거를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니까 이것을
소위 법률의 형식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것을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 법률에 남겨뒀다라고 해서 법률 유보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 유보 중에서도 근대의 이론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견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침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두어라 라고 해서 침해 유보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침해 유보설이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데만 법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형성하거나 통치조직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통령이 제정하는 그런 대통령령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본질성 이론에 입각한 의회 유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예를 들어서 TV 수신료를 부과한다든지 별거 몇천 원 안 되는 사항이지만 여하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 TV 수신료에 관한 규정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한국방송공사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또는 대통령령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의 그런 침해 유보설은 오늘날 침해 유보설의 범위를 넓혀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형성하거나 통치조직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도 바로 의회가 스스로 정립하는 그런 규범에 의해야 된다라는 의회 유보설로 발전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의 그런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선 국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그런 국가기관의 그런 그 조직과 기능을 미리 헌법을 비롯해서 각종 법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런 법률에 근거를 둔 통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법치 행정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특히 왕이 국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큰 그 요인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법치 행정의 원리. 그리고 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이렇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과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분리하고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동일한 사람이 또는 동일한 기관이 갖고 있다면 법치주의는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과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체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국가기관인 사법부도 역시 독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과 함께 권력분립의 원칙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의 그런 내용은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의 조금씩의 변형은 있지만 그 근본 그런 근본적인 내용은 커다란 흐름에서 현대 그 국가에서도 상당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합법률성의 원칙 내지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든가 사법부의 독립 또는 권력분립의 원칙 또는 그 침해 유보설이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그 의회 유보설로 변환됐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그 어느 정도의 내용적인 변화는 있지만은 그런 그 큰 흐름은 오늘 우리 헌법에도 계승되어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특히 그 법률에 의한 통치, 특히 그 집행부와 그런 사법부도 역시 법률에 의한 그런 그 권력 행사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은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가 그 문제점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특히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민주주의 사회로 변형이 되면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왕 군주제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고 친박연대 표를 더해서 지금은 170석 이상의 그런 그 의석을 한 정당이 잡고 있습니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70석이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거기다가 똑같은 정당, 같은 정당에서 나온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정당을 통해서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이 그 내부의 그런 결속력을 그런 강화시킨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얼마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만 요구하면 된다면은 법률을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히틀러가 나치 정당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런 법률 만능주의에 이 형식적 법치주의가 법률 만능주의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국민이 이 얼마든지 이 정당을 통해서 나치당을 통해서 법률을 만들게 한 거죠. 심지어는 의회로 하여금 수권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서 행정부에게 즉 수상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권한까지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법률 만능주의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런 법률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 침해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이죠. 이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런 현상에서부터 반성을 해서 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됐던 그런 대통령이나 또는 의회 의원들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그 법률에 의해서 그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형식적으로 법률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이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정한 자유와 권리를 에 적합한 법률이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형식적으로 법률이라는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법률이 과연 합헌적인 법률이냐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졌는데 그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든가 또는 그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든가 그렇다면은 그 법률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법률이 합헌적인 법률이냐 하는 건 우리 헌법 37조 2항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또는 그 군복무 가산점 제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엄격한 심사 기준인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헌법상 비례적이지 않다 라고 하면 군 제대자에 대한 그런 가산점이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헌법 37조 2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형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37조 2항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건 위헌이죠. 이렇게 37조 2항처럼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과 같은 그런 규정을 둔 것도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법률에 의거하면 된다라는 것은 그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면서 즉 법률이라는 형식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법률의 형식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은 실질적으로 뭘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해야 되냐면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제한할 때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실질적 법치주의는 결국은 우리 그 이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한 권리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국가 기관이 있느냐 하는 그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헌법 재판 제도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헌법에 아무리 규정해 놨다 하더라도 1972년부터 87년까지는 헌법위원회에서 단 한 건의 위헌 법률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규범력은 약화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2008년도 11월에는 아주 국민의 여러 그 찬반 양론을 격렬하게 불러일으켰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그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결정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앞부분 헌법의 해석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할 때에는 헌법의 근거를 두면서도 헌법의 통일성에 비추어 보아서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력이 있게 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2%도 못 미치는 그런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헌법재판소는 전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이 자체는 그 헌법의 정신에 맞는다 합헌이다 단지 그 세대별로 합산하는 과세 자체는 이거는 위헌이고 그 다음에 그 일가구 한 가구만 갖고 있는 소유자로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관련 규정을 개정해라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 재판제도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국회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이를 권리 구제를 해주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법률에만 근거하면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잉금지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법률이라는 형식을 요구하고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 법치주의는 오늘날 형식적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위헌법률 심판을 포함해서 한 헌법재판제도나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나 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 등의 내용을 담는 그런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개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법치주의의 내용은 이런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한 그 몇 시간 이상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강의 그 진도상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법치주의는 소극적으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조직과 활동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법규범을 제정해서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끔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국가 활동과 기능상의 기본 원리죠.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도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헌적인 법률일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헌법에서 있어서의 그런 법치주의 원리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갖고 법치주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 자체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위한 그런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 자체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명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원칙적으로 그러한 법치주의는 일반적 그리고 추상적인 법률 규정으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법률 규정의 근거를 두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례에 집행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의 그런 일반성의 원칙 이런 내용도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법치주의에서 얘기하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형법에 만약에 적용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죄형법정주의 이런 식으로 전개가 특히 그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되는 그런 형법 규정에 있어서는 그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기본권 수혜적인 법률 예를 들어 갖고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의 그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정하는데 그러한 규정의 법률 규정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예산과 같은 경우는 다소 명확성의 원칙이 떨어져도 큰 문제 물론 명확성의 원칙이 준수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런 명확성의 원칙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반면에 이렇게 형벌에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주 가장 심하게 나타나니까 명확성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가 돼야 됩니다. 또한 법치주의가 이룩돼야 된다면은 법치주의 법률에 의한 통치가 이룩되려면은 법 자체의 안정성 그리고 법률에 의한 사회 질서의 유지라는 것도 강조가 되니까 그런 법적인 안정성의 원칙 이런 것도 법치주의 한 내용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우리가 법률에 대한 신뢰, 국민이 가지는 신뢰는 어느 정도 보호가 돼야 됩니다. 물론 법률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법률의 개정도 항상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이 법률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한 신뢰는 되도록이면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기본권 제한적인 법률이면은 상당한 기간 입법 예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도 경과 규정을 두어서 뭐 시기를 좀 유예한다든가 한다면은 특히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잘 준수가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법치주의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는 그런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같은 경우도 법치주의의 내용입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사실관계를 규율해야 되겠죠. 3년 전에 집을 팔았는데 그때는 양도소득세 500만 원 내라고 했는데 올해 법을 개정해 갖고 5천만 원 내라. 이미 이건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 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과거에 종료된 사실을 규율하는 거거든요. 이런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위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됐다면 이거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헌은 아닌 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매달 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올해 소득세를 바꿔서 세금을 1% 올렸다든가 내렸다든가 올렸다든가 그런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내년 1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법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직 종료가 안 된 사실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이제 소득세를 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이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내년에부터는 소득세를 뭐더 올린다. 그거는 전혀 소급 입법이 아니죠. 이런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은 경우에 따라서는 5.18 특별법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면은 예외적으로 그 진정 소급 입법도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진정 소급 입법은 위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소급 입법 금지 원칙도 현대 법치주의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이런 원칙들, 또 이외에도 현대 법치,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한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본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권 형성적인 내용 또는 통치 조직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국군의 조직, 행정각부의 조직, 헌법재판소의 조직,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통치 조직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이니까 다 법률에 의거해야 됩니다. 이런 의회 유보의 원칙, 그리고 법률에서 만약에 대통령령이나 행정각부의 령으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죠. 국민의 대의기관이 본질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런 의회 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도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기본권 제한은 그 기본권에 관련해서 의회 유보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에서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지만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설명이 좀 부과되어야 될 내용이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수단은 바로 권력분립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 하더라도 입법부와 집행부, 사법부가 한 사람에 의해서 과거의 그런 군주처럼 또는 만약에 오늘날 현대적으로 만약 어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부를 나눠놓고 나서 유신헌법처럼 입법부에서 본인이 추천하는 3분의 1 의원이 3분의 1의 국회의원 추천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은 집행권을 담당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행정, 입법, 집행, 사법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치주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자체가 분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국가기관 상호간에는 겸직이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소위 권력분립의 원칙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이런 로크의 사권분립론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몽테스키의 상권분립론 이런 각종 주장이 나왔지만은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선 국가 권력을 분리시켜 놓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분리된 국가 권력 상호간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권력의 남용이 방지될 테고 그러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권력 남용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전적 권력 분립론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이론이었죠. 우선은 국가 권력 자체의 분리가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국가 권력은 어느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국가 권력을 다 행사하지 않으니까 권력의 남용이 막아질 수가 있고 그런 권력 남용이 막아진다면은 그러면 권력 남용이 막아진다면은 이 소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다 잘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전적 권력 분립론도 오늘날 현대적 기능적 권력 분립론으로 이제 변화가 되기 이르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전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정당이 입법부와 집행부를 다 갖고 있다면은 이거는 권력이 융화되거든요.
오늘날 그 예를 들어서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용될 소지가 만약에 고전적 법치 국가 원 고전적 그런 권력 분립의 원칙만 강조한다면 권력 현대적인 그런 그 고전적 그 현대 국가의 그런 문제점을 좀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입법행정 사법부는 나눠놨지만 입법부가 입법부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바로 한나라당에 속해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에서 3인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정당 소속으로서 거의 다 장악이 될수 있다는 거죠. 기껏해야 국회에서 3인 중에서 여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야당이 1명을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야말로 8대 1. 우리가 초기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정례를 보면 8대 1의 결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한 명은 바로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거든요. 여기서도 보지만 무조건 고전적 권력분립론으로 여야만 그 입법행정사법부 이렇게 나눠놓는다면 권력융화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권력융화현상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국가 권력을 그냥 분산만 시켜놓는 게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분리시키면서도 국가 권력 상호 간의 그런 견제와 협력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현대적 권력 분립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입법부에서는 법률만 만들고 집행부에서는 법을 집행하라고 했지만 그게 기능에 비추어 본다면 입법부에서는 그러면 그 행정작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처라든가 또는 예산에 관해서 심사를 할 때는 그 예산은 업무를 좀 행정 지원 업무도 해야 되고 국회 사무처라든가 국회 도서관과 같은 행정 업무도 필요합니다. 거꾸로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일체 입법 업무가 없느냐?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대한민국에서 헌법 다음의 규범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아주 급변하는 그런 그 현대사회의 그런 복잡 단안한 이런 상황을 다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전문 행정 관료들이 더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이고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오히려 그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 총리령과 같은 이런 법규 명령은 집행부에서 만들게 되죠.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법 국가 권력을 분리는 시켜놨지만은 기능에 따라서 입법부에서도 집행 기능을, 집행부에서도 입법 기능을 부분적으로는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적 권력 분립론에서는 고전적으로 국가 권력 자체를 분리만 시켜놓는다고 해서 권력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안 이루어진다. 특히 정당 국가화 현상 속에서는 정당을 통한 권력 융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행정부에 대해서 모두 다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정감사를 하느냐? 사실은 야당 의원들이 행정각부의 장관이라든가 총리에 대해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여당 의원들이 심심치 않게 그것을 감싸주는, 오히려 행정부에서 나온 장관들을 감싸주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적 권력 분립론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대적 권력 분립론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여당과 야당의 권력 분립입니다. 사실은 정당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그런 그 권력을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야당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당히 높여준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정수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4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만 찬성을 하면은 국정감사를 할 수, 그러니까 국정조사권이 발동이 된다든지, 또는 3분의 1의 국회의원만 반대하더라도 헌법 개정안이 부결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3분의 1만 해더라도 부결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당과 야당의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야당이라고 하는 소수를 더욱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헌법 정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현대적 권력 분립은 특히나 직업적인 정치가로부터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해서 직업적인 정치가와 공무원 사이의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연방 국가를 통한 권력 분립. 우리나라는 연방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여당, 중앙정부로부터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는 이런 그런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예전에 도지사, 시장 다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그런 도지사나 시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한테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시선이 가 있을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도지사, 시장 다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도지사나 시장에게 함부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권력이 분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적 기능적 권력 분립론은 여당과 야당의 권력 분립, 지방자치제도, 연방주의, 그다음에 직업공무원제도, 더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경우가 이 현대적 기능적 권력 분립론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 간에 다툼이 있거나 또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더 나아가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적 권력 분립론 중에서, 현대적 권력 분립론 중에서 그더이어어 집행부와 입법부 상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부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집행부 상호 간의 상호 독립성의 원칙에 의해서 입법부와 집행부가 구성이 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입니다. 상호 독립적이냐? 그러면 대통령제.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 의존적이냐? 그러면 의원내각제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그런 내용을 좀 본따서 좀 혼재한 것을 이원정부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같은 경우는 국회도 국민이 선출하고, 그래서 합의제 대의기관이죠.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독임제 대의기관이죠. 그래서 이양 대의기관은 서로 독립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깨야지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서로 권력의 그런 견제는 가할 수 있지만은 상호 독립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의원내각제,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는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하원의원 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노동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면 노동당의 당수가 바로 집행부의 장인 수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보수당이 성공했다면, 하원 의석의 다수를 차지했다면 보수당의 보수당 당수가 수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수상은 자기 정당 소속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내각의 강요로 임명합니다. 장관으로요. 의회는 상원을 비롯해서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불신임 투표를 하면은 물러나야 됩니다. 수상은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그런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그런 정부 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